제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뺨 때리는 정도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육탄전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화영이가 너무 잘 맞춰주고 되게 안 아프게 요령 있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되게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도 항상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심정 차이가 저희 화영씨만 되게 좋고 나머지 4명은 감독님이 저희 보고 항상 도토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서있으면 벌써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서 맨발로 싸움을 하는데 화영씨가 제 목을 이렇게 쫙 밀었는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에 그녀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확실히 내가 만만하기도 하지만 참 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싸웠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 있었어요. 승현 언니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힘이 워낙 세니까요 제가. 근데 가벼워서 오히려 제가 컨트롤하기가 쉬웠고요. 가볍더라고요. 아까 네. 싸움을 주도하셨나요? 네. 그래서 승현 언니가 이제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매력을 뭔가 더 뽑아내고 싶었어요. 팔이 안 닿잖아요. 근데 그 씬을 찍었는데 언니가 빨리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주워와야죠. 와서 제 위에 올려서 다시 언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목을 졸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자들끼리 케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심쿵하는 그런 포인트를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감독님이 많이 웃어주니까 저희 다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사랑해요.